네, 썬데이 기타 시작합니다. 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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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어가 손에 왔네요. 또 어떤 획기적인 그런 페달을 가져왔을지 제가 궁금한데요. 짜라따라따 따라라라라 단다단다. 뭐야 이게? 아답터가 더 크다. 진짜 웃긴다. 난 되게 클줄 알았어. 깜짝 나 놀랐어. 되게 한 뭐. 이게 뭐야? 우와, 이렇게 큰 박스에. 이게 진짜 끝날 줄 알았어. 뭐 너무 웃긴다 이거. 진짜 너무 웃긴다. 나 와우 페달 정도 크긴 줄 알았네. 아, 나 진짜 너무 웃긴다. 자, 얘는요. 캠퍼 아시죠, 여러분들? 뭐 그런 시뮬레이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스피커 캡 시뮬레이터. 뭐 스피커의 사양에 따라서 예, 그 시뮬레이터가 돼 있나 보죠. 너무 가볍습니다. 140g. 간만에 나온 100g대 그런 아이가 왔네요. 아, 역시 무어입니다. 네. 그러면 이거 되게 사운드가 궁금한데요. 아직 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크기에 참. 네, 그러면은 사운드 들어보면서 여러분들 함께 할게요.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썬데이 기타 송지아입니다. 네, 리뷰도우미 김병호입니다. 예. 자, 무어 오디오가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뭔가 장착을 하고 온 그런 느낌이 좀 들지 않나요? 아, 근데 아까 그 박스. 박스 개봉할 때그 충격이 아직 가시질 않아가지고. 진짜 빵 터졌어요. 이게 왜 그랬냐면요. 아답터가 중요하더구만요. 네, 이게 12볼트입니다. 네. 그래서 전용 아답터 사용을 권장드립니다. 네. 그래서 꼭이큰 박스에 들어있는 이 아답터를 사용하시는 거를 예. 저 권장해드립니다. 네. 난 아니 아답터만 들어있는 줄 알았다 이거. 나도 이거 이거 옆에 뭐야? 액세서리인 줄 알았어요. 진짜 이게 무슨 주객전도도 예. 아니고 배보다 배꼽이 더 그죠. 크게 아답터가 또 아니 이렇게 클 줄. 이게 얘랑 비교하니까 되게 커 예. 보이더라고요. 와, 그만큼 얘가 작단 얘기죠? 지금 손바닥 거의 손바닥 예. 요만해. 뭐 손보다 훨씬 작은데요. 아유 요만해요. 손가락만해. 너무 웃긴다. 자, 얘는요 노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요. 30가지 캐비넷 시뮬레이터와 11가지 마이크 시뮬레이터와 그리고 4가지의 파워 앰프를 내장한 무어 오디오 이펙터 레이다입니다. 무오디오에 그거 있었잖아요. 네. 이거 있었잖아요. 뭐 이렇게 돌려갖고 2 곱하기 12 곱하기 4 4, 뭐 그거 있었고 네. 또뭐 JCM 800이라는 네, 앰프 그렇죠. 요만한 그리고 앰프 앰프 시뮬레이터도 있었고. 그걸 다 섞었군요, 그냥. 네, 그리고 어떻게 보시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면, 멀티 이펙터가 이렇게 이따만해졌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군요. 예. 그냥 멀티 이펙터요. 멀티 이펙터 캐비넷과 파워 앰프하고, 그리고 고르잖아요, 이렇게. EQ까지 조절할 수가 있어요. 얘도. 오! 네. 아, 자, 저런 것만 없고, 공간계 이런 것만 안 들어가 있구나. 근데 이제 캐비넷 시뮬레이터에 공간감이나, 아, 그런 게다 있다. 진짜 뭐, 리벌브라든지. 예. 리얼 사운드, 아날로그 그런 캐비넷 사운드와 아날로그 앰프 사운드가 그대로 들어있어서 진짜 실제로 듣는 그런 아무리 디지털이지만 그게 그대로 된다니까요. 너무 신기해. 사운드가 너무 좋아서 좀 신기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작법이 너무 신기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 U13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돌리시면 돼요, 예, 그냥. 그냥 돌리면요. U1부터 36까지인데 57 디럭스로 되어 있잖아요. 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캐비넷을 설정한 다음에 꾹 눌러주시면 설정 값으로 변해요. 네. 그럼 맨 위에 파워 앰프가 있죠. 한 바퀴 한번딱 돌리면 파워 앰프가 불켜져요. 거기를 눌러. 누르면 빨간색으로 돼서 온할 거냐, 오프 할 거냐. 온. 온하고 누르면 끝. 예. 그리고 뒤에 튜브. 튜브 있잖아요. 튜브 앰프. 616으로 할 거냐? 여기에 돌리세요. 다 있어. 예, 2L84로 하죠. 네, 예. 2L84. 띵 눌러요. 네. 그리고 인풋. 여기 인풋 값 설정하시면 되고 눌러서 예, 프리셋 값 설정하시면 되고 아웃풋 값도 설정할 수 있고요. 그리고 세이브를 하시는 거죠. 아. 땡이야. 그리고 넥스트도 있어요. 넥스트로 가면요. 여기에 캐비넷 캐비넷 온. 온 아웃 온 온이 있고요. 오프가 있어요. 네. 온. 온. 네. 그리고 모델.
이게 57 몇 인, 디럭스 몇 인, 57 디럭스냐. 그러니까 이, 거기서도 또다 돌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이 U36에 어떤 값을 정할 거냐고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이크. 슈어, 마이크? 예, SM57이죠, 이거. 슈어 57 내야죠. 57이죠. 예. 57로 하고요. 예. 그 마이크 볼륨 값까지 조절할 수 있고요. 보면요, 해봐요. 마이너스다. 커지죠? 예, 딱 제로로 해놓은 게 오케이. 여기는 지금 4로 되어 있었거든요. 4로 할게요. 예. 그리고 엣지 예. 값, 뭐 이런 거랑. 저 이거 스피커 엣지, 그렇죠. 엣지에다 장착했느냐? 네, 디스턴스, 거리. 멀리에다 놨느냐? 네, 그거에 대한 값도 조절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시 뒤돌아가서 설정하면 예. 백하면 되고요. 세이브, 이거 그냥 할 거면 세이브. 넥스트. 네, 넥스트 그냥 하면요. EQ 값 조절할 수 있어요. 그래픽 EQ가 여기 지금 보면 그래픽 G라고 돼 있는데요. 이건 기타 그 사운드 EQ에 대한 그래픽 값 EQ 값이고요. 또 눌러서? 예, 네. 그래픽 B. B라고 돼 있죠. 이건 베이스 값에 대한 거예요. 베이스 값에 G가 대한 기타, EQ. B가 베이스. 그러니까 기타 그 음파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음장에 대한 사운드고 베이스는 베이스 음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의 사운드인데 베이스 값과 이제 하이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EQ가 두 개가 들었네요. 네. 아주 그리고 여기 보면 파라미터 값도. 파라미터 이퀄라이저. 네. 돌려서 조정하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오프 시킬 수도 있고요. 네. 야, 잘 만들었네요. 이렇게 하고 밑으로 이렇게 가서 EQ 값 다 설정할 수 있고 그냥 돌리기만 하면 돼요. 네. 할 거면 눌러서 세이브 바뀌고. 하시면 되고. 네. 너무 쉽죠. 여기 그냥 세이브 기적. 하시면 돼요. 여기에 세이브 할 거니. 예. 캔슬, 세이브. 캔슬. 해도 되고. 알았어. 뭐 우리 바꾼 거 없으니까. 그러면 이 값을 내가 갖고 있는 거죠. 예. 네. 딴 건 또 어떻게 될까? U36, 35. 네. 35는 AC30. AC30 박스 AC30이요. 네. 비슷해. 네. 우리가 베이스맨. 베이스맨 팬더 58 5급이 5급 베이스맨. 아 이게 캐빈의 음장감이 네, 완전 완전 시뮬레이터 진짜 잘 됐네요. 아이고 이건 15인치 한알에서 그렇죠. 중음이 강조되고요. 이게 마샬 지금 저먼 G니까 와. 렉티파이어. 슈퍼버브, 슈퍼버브. 슈퍼버브. 마스터를 조정할 수 있고 일단 쭉 누르면 돼요. 누르면. 다 가운데로 해놨네요. 베이스 몇 대 올라가는 거죠. 야 이게 큰일 났다. 이거 다른 회사들은 큰일 났어요. 그리고 이거 돌아갈 때 이거 하다가 돌아가고 싶으면은 그냥 꾹 눌러주면 예 그 원래대로 그러니까 빠져나오고 들어가고가 그냥 계속 꾹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설정 값으로는 누른 다음에 돌리고 다시 누르면 세이브, 누른 다음에 돌리고 다시 누르면 세이브. 다 옛날에 너무 간단해. 예. 이렇게 폰을 누구한테 저 야 전화기 좀 줘봐. 나 배터리가 없어가지고 누가 아이폰 1을 이렇게 준 거예요. 나한테. 주는데 뭐가 왔어 전화가. 못 받겠어. 만질 수가 없어서. 이 어떻게 하는 거냐 막 이러는데. 그치. 여기 뭐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어떻게 보내냐 이렇게 주는데 나는 그걸 눌러도 기억을 눌렀는데 거기 막 옆에 눌리고 그래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에요. 예, 네, 그래갖고 야 나 이게 완전히 원신 됐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제가 기타를 몇 년을 쳤을까요? 한 40년 40년. 쳤는데, 네네. 이거 원신이다, 나는. 이거 이렇게, 와, 근데 나는 이거는 원신. 슈퍼버블을 사야지,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었지. 이거 그치. 얼마예요, 대체? 16만 5천 원입니다. 야, 기가 막. 그러니까 보통 이런 게 캠퍼나 아니면 예. 멀티 이펙터의 캐비넷 조작이나 아니면 사운드, 캐비넷 사운드를 시뮬레이터 한게 너무 예, 많아요. 많아요, 많이 많아. 나와 있는데 그만큼 조작법도 굉장히 노브도 많고 버튼도 어려워요. 많고 어렵고요. 예. 그리고 사운드도 그냥 거기서 거기인 것 같고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자체에서 EQ 조절하려면 또 한참 들어가서 뭐 찾아야 되고 예. 이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죠. 아니었거든요. 얘는요, 직관적으로 LED 지금 이 작은 이 모니터에 다 돼, 다. 그냥 보여.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뭐 이거는 기계치들도 할수 예. 있을 만큼 너무너무 쉬운 그런 야, 작동법입니다. 내가 거의 이 디지털 목통인데, 너무 쉽겠죠? 이건 너무 쉽고, 너무 쉽고, 소리가, 너무 좋아요. 그때, 아날로그 캐비넷 그 그 소리야. 사운드가 그렇게 어떻게 넣어놨냐 이거를? 그리고 하나 중요한 건 지금 여기에 다 있어요. 옆에 지금 인풋 아웃풋 있잖아요. 여기에 보면 헤드폰 단자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헤드폰 듣고 하셔도 하셔도 돼요. 되고. 그냥 시끄럽지 않게 앰프 굳이 안 해도. 예, 그리고 또 그리고 뭐 여기 USB가 딱 있습니다. 네, 여기 USB에서 이건 컴퓨터 포트 연결이 가능하거든요. 연결하면 또 신세계가 열리겠죠? 그렇죠. 스튜디오 에디터 그거를 다운을 받으셔가지고요. 아, PC 프로그램을 설치하시면 있어요. 되겠네. 네, 설치하시면. 설치하시면 돼요. USB 케이블 통해서 컴퓨터와 레이더를 연결해서 펌웨어를 업데이트 하시거나 아니면은 더욱 쉽게 프리셋 수정 또는 편집 아니면 아, 저장. 거기서 하면 되니까. 네, 컴퓨터에서 저장. 왜냐면 이거는 지금 너무 어쨌든 간에 좀 작, 쪼그맣잖아요. 그리고 계속 들어가야 되잖아요. 레이더 그 펌웨어를 다운을 받으시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딱딱하면 되겠네요, 마우스 가지고. 그래. 그렇죠. 이런 식으로 그냥 오, 쭉, 쫙 보이는구나. 보이고. 우리는 한 장씩 넘겼는데 얘는 쫙 펼쳐져서. 그렇죠. 전체적으로 보면서 또 이렇게 조작을 할 수가 있으니까 좀더 쉽게 내 EQ 값이나 이런 거를 더 매길 수가 있겠죠. 네. USB 케이블도 들어있어요. 그렇죠. 나는 도대체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것일까? 야, 이런 게 자, 상황이었어요. 이거는 앰프 성향이나 이런 거 캐비넷에 따라서 상관없기 때문에 앰프는 마샬로 한번 해보죠. 아, 마샬로 바꿀까? 마샬에서도 슈퍼버브 소리가 나요. 아까 그 베이스 57 디럭스. 57 디럭스. 그거 울림감이죠. 예. 음장감이 캐빈에서 나오는 이 마샬 음장감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팬더 음장감이에요. AC30. AC30이면 복수니까 약간 멍청해야 되거든요. 멍청하잖아. 멍청해. 역시 마샬은 원래 칼칼해야 되거든요. 되게 까랑까랑하죠. 아, 마샬하고 이거랑 물리니까 또 다른 딱, 색깔이네요. 예. 멍청하면서 선명해. 예. 신기하네, 이거. 또뭐 있을까요? 베이스맨, 오구 베이스맨. 오구 베이스맨은 왜 베이스맨이라 그랬냐면요. 베이스, 옛날에는 기타가 59년도만 해도 베이스 앰프, 기타 앰프가 따로 없었어요. 아, 하나 예, 앰프에서 아니, 다다 쳤어. 다쳤죠. 그러니까 베이스가 많아갖고. 베이스가 많아. 야, 마샬에서?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아, 그리고 이게 싸고, 그리고 시뮬레이터가 많아요. 완전 굿입니다. 근데 사운드까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게다가 16만 5천 원이야. 이거는 그냥, 잭팟이죠. 너무 잭팟이야. 잘 만들었어요, 그냥. 캠퍼나 다른 뭐 멀티 이펙터, 헤드, 야, 시뮬레이터, 이거 이펙터 뭐 이런 거. 안 돼. 그런 거, 이게 작아서 여러분, 아, 이게 그래도 또쓸 때가 있겠어 하겠는데, 직접 사용해보시고 사운드 체크해보세요. 진짜. 여기에서 디스트좀만 불리죠? 와! 여기 저것도 나와요. 클립도 떠요. 오!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자, 한줄평 생각해주시고요. 와, 와, 끝낸다, 이거 이거. 진짜 끝낸다. 장난 아니다,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요.
야, 자, 어떻게 이렇게. 시청자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와일러스 오디오 이펙터의 프레인스맨 클린 부스트였는데요. 그때 한 줄평 남겨주셨죠? 효빵님. 빵.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도 하나 사, 디자인 때문이라도 하나 사서 쟁여두고 싶은 이펙터네요. 제가 딱 좋아하는 색입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때 그좀 어두침침한 흑색이었는데, 네. 한 줄평으로 톤 노브로 완성하는 활용 점정. 오. 노브 하나였습니다. 톤 노브가 그때 되게 난 역가가 되게 역할도 많아가지고, 많았고요. 예. 네, 이렇게 해서 효빵님에게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줄평 주시죠. 효빵님 그거 그대로 줘도 되겠는데? 노브 하나로 열리는 신세계 이렇게 줬는데 한줄평 드리겠습니다. 저뭐 무슨 가상화폐 이런 거 투자하지 마시고 무어오디오 주식을 사십시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저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도라에몽 주머니. 네, 다 나오죠. 네, 다 나옵니다. 네, 이 작은데 정말 도라에몽 있죠. 작은 네. 거에서 너무 많은 무지막지한 게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냥 하나씩 사서 주머니에 넣고 다닙시다 이거. 그러니까 이걸 넣고 다니면 네, 되겠네. 이거는 구독이 되겠네. 너무 웃긴다 이거. 예. 참, 진짜 우리 케이크 때 완전 와, 야 진짜 와 끝내. 너무 웃긴다. 이거 처음에 박스 개봉할 때부터 뭐가 웃기더니 웃기더니 끝까지 끝까지. 웃기네요. 야, 얘 너무 야 웃긴다. 이거 야 이건. 잘 만들었어. 아니, 다른 거 아니 다. 나저 소리가 기가 막혀. 소리가. 그러니까 다른 거다 둘째 치고 아그 어떡해. 안에 있는 저아 진짜 되게 정리를 되게 잘 해놓은 네. 느낌이잖아요. 와, 진짜 신기하네. 얘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나는 무지막지하게 점수 나도. 줬어요. 네. 아,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니? 자, 케이크 대 와인. 네, 몇? 미아쌤, 몇? 저 좀, 11점. 아, 미치겠다. 이게 뭐. 11점, 11점. 와. 아, 욕한 거 아니에요. 저 미치겠다고 한 왜? 거예요. 미치겠다. 아, 이건 신세계야. 이거는, 여기 만약에 무허가 네. 나중에, 이렇게 했는데 이제 드라이브 이펙터 공간계만 이제 쫙 이렇게 해놨어. 그러면 그것도 대단. 15점 뭐. 아, 그것도 진짜 대단하겠다. 10점 만점에 11점을 받았습니다. 케빈의 그 서라운드 음장감 어떻게 집어냈지? 아, 나 너무 미치겠네. 신기한데 이 무어는 아그 아까 사장이 여자라고 예. 했나요? 아, 진짜 한번 아, 만나뵙고 싶네요. 네. 우리가 이거 무오디오를 열심히 하면 혹시 압니까? 우리 무오디오 전용 리뷰어가 될지. 아, 그럴 수도 아, 있어요. 그렇죠. 야, 그렇죠. 아, 진짜 그럴 수도 예, 있어요. 열심히 할, 열심히. 무어 사랑합니다. 무어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무어. 네, 저 오늘 되게 기분 좋은 리뷰였고요. 무어 오디오 레이다와 최고, 최고. 함께 해봤습니다. 11점을 어떻게 하실지, 최 PD님. 10점이죠, 뭐. 그걸 어떻게. 네, 10점이요. 그건 뒤에 맡기도록 하고요. 예. 네, 레이다와 함께한 시간이었고요. 다음 다음 시간에. 시간은 진짜 15점일지도 있고요. 빵점일 수도 빵점 있을 있어요. 이거 때, 되게 진짜 극과 극이야. 빵점일 수도 있어요. 네. 예.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야, 다음 시간은 진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아, 나 저거 자신 없습니다. 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멋진 기회와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안녕!